오늘 손님이 많네요.
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셨네요. 꼼꼼히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합니다. 예,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진짜 진실을 알면 어르신들 못지않게 대통령 그 각하를 존경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 아무래도 젊을 때 의협심이라든가 정의감 이런 게 더 투철하거든요. 때가 덜 묵고 했기 때문에 진실을 알면 정말로 지금 뭐 60, 70대 어르신들보다 더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너무나 지금 많이 왜곡을 하고 있죠.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각종 방송 이런 데서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재조명하면서 완전히 왜곡 날조 조작해가지고 하고 있죠.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. 그런 거. 예, 지금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.
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. 예, 저는 또 이 사진 참 정감 있습니다. 대통령께서 공원에 가가지고 꼬맹이를 만나가 이렇게 밤을 쓰다듬으면서 너는 어디서 왔노?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. 국민에게 황파에 시달리는 3천만 우리 동포, 언제나 구름 개이고 태양이 빛나리. 천추의 한이 되는 조국 질서 못 잡으며 내 민족 앞에 선열 바쳐 충혈 원론 되겠노라. 향토 선배에게 영남의 소선 영봉 금호사나 잘리거라. 3차 걸쳐 성공 못한 흥국 일념 박정희는 일편단심 굳은결이 소원성취 못하오면 쾌도할복 맹세하고 일거기양 못하리라. 이걸은 61년 5월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2군부 사령관으로 재직 중 군사혁명을 하기 위하여 비행기편으로 상경 중 구미금호산 상공을 지나시면서 쓴 글이다.